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은 없는 사람들처럼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경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은 막 부딪혀요 그냥. 야, 몸 날리는 거 봐라. 중요하다. 이거 프로 경기다, 프로 경기. 야, 이 두 팀 정말 팽팽하네요. 아주 멋진데? 그때 어떻게 플레이해서 졌는지는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졌었는지가 되게 명확하게 기억이 나서. 홍정! 홍정!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한동안 정말. 막 정말 이렇게 약간 악몽처럼. 다음 시즌 출전 정지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 진짜 그러면 안 돼. 진짜 그러면 안 돼. 이번에는 진짜 그거를 다시 한번 겪고 싶지 않고. 상상이 안 되거든요. 방출이라는 게. 언니들이랑 근데 피땀 눈물을 흘려가면서 보냈고 그 시간을 진짜 헛되이 하고 싶지 않고 앞으로 저희가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길게요.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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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골한테 졌을 때 상당히 기분 안 좋았지? 네. 원도한테 졌을 때도 기분이 안 좋았어. 네. 그치? 이었을 뿐이야. 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뭔지 알아? 놀라운 소식이 뭔지 알아? 여전히 기회가 있어. 첫 경기 지고 두 번째 경기도 졌어. 그럼 사실은 세 경기 중에서 두 경기 지면 끝나야 되거든? 그런데 여전히 9위, 우리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야. 이거는 정말, 이거는 정말 하늘의 선물이야. 네. 맞아요. 이거는 정말 하늘의 선물이야. 살려야. 그래서 1차전, 2차전은 3차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을 뿐이야. 네.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이거 잡으면 우리가 바로 9위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해 꿈에 그리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야. 와. 할렐루야! 9위. 꿈에 그리는 결과 9위. 네. 그치? 네. 그걸 얻게 되는 거야. 있다니.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고. 네. 저에게 자, 1승 주셨잖아요, 감독님. 내가 개백 감독에 있을 때 네. 아나콘다한테 1승을 선물했잖아. 맞아. 이번에도 2승을, 2승을 선물했어. 기분이 어떠셨어요? 근데 질 줄 아셨어요? 아나한테? 네. 아나한테 질 거라는 상상도 못했지. 아니, 진짜 이제부터요. 허리 찔러버릴 거야. 한 번도 못 찔렀는데, 이제 오늘. 찔러버릴 거야. 다음 경기에서는 한번 찔러야 돼.